그래도 요새는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었는데. 아, 저희는 그 뭐죠? 과외가 금지였어요. 과외가. 예, 과외가 금지기 전에 가지고 이제 몰래 바이트라 그랬죠. 몰래 바이트. 그래가지고 위험 수당이 있어가지고 참 짭짤했는데. 그러니까 몰래 바이트 불법이니까 제가 좀 해서 한 2년 했었는데 짭짤했던 것 같아. 자, 224페이지 유치권입니다. 1번.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이 있거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니까 일정한 경우에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면제에 충당할 수 있다. 맞죠? 3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거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인정되는 것은. 4번,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유치권자에게도 필요비 유익비 상환증권이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우선면제권이 있다. X. 자, 이유는 뭡니까? 우선면제권이 인정되려면 배당 순위가 주어지려면 경매로 인해서 소멸해야죠. 근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고,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거든요. 다만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2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유치권의 중요한 특징인데 변제기가 도래해야 성립하죠. 3번,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및 유가증권. 물건이니까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3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4번, 불법 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비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죠. 뭐 특별한 건 없죠. 이제 3번 옳은 걸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유치권자가 스스로 답은 1번이고요. 2번 유치물인 주택을 거주하여 사용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왜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X고. 자, 3번. 유치권은 저는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그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는 것도 점유하는 것이니까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따라서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그러면 빌려준 것이니까 직접 점유가 아니라 뭐죠? 간접 점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로써 즉시 유치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죠. 물론 여기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대여했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되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치권이 즉시 소멸되지는 않아요. 다만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하면 그때는 뭐될수 있어요? 소멸될 수는 있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즉시 유치권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죠. 4번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5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면제권이 없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죠.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그죠? X가 되겠죠. 밑에 지금 뭐가 또 껴들은 얘기죠? 경우에 하나 상관, 이건 좀 지우셔야 되겠죠? 그죠? 왜 이게 껴들었죠? 뭔가 좀 잘못됐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4번입니다.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3번이 답이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3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 가장 잘못된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유치권은 부동산에 대해 성립하고 뭐만 하면 돼요? 전매만.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해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은 제외된다. X고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읽어보자라도 되겠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X가 되고 답은 4번이에요.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2번인데 자 우리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자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필요비, 유익비 또는 공사 대금과 같이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에 대한 공사 대금은 유치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또는 매매 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나 또는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2번을 보시면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한 경우죠.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연히 물건을 바꿔간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 그러면 물건을 우연히 뭐죠? 바꿔간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분이 학원에 오면서 우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A 우산을 을이 들고 가버렸어요. 을이. 그래서 갑도 우산을 뒤져보니까 을 우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을의 우산을 이제 갑이 뭐죠? 들고 간 거죠. 우연히 뭐죠? 물건을 맞바꿔 간 경우에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이 벌어드린 거죠. 둘이 딱 서가지고 너부터 줘 짜샤 하겠죠. 네가 안 주면 나도 우산 못 줘. 이러면 이게 뭐처럼 이해되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처럼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약이 쌍무계약이 있어야지만 뭐가 인정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데 우연히 물건을 맞받고 간 경우에는 쌍방간에 뭐가 없어요? 계약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네가 안 주면 나도 못 주겠다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냐? 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뭐죠? 유치권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려면 쌍무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한 사실관계 우연히 물건을 맞받고 간 경우에는 계약이 없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유치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솔과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3번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별제권을 갖는다. 맞는데 일단 별제권이라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그죠? 별제권이 뭐라고요? 별도로 완제 돈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말은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채권자들은 안분 배분 받기 때문에 돈을 다 못 받아요. 근데 나는 돈 다 달라고 완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별제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별제권은 유치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요. 저당권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치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된다는 지문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당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반복적이죠. 8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번 보시면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권리가 없다. X입니다. 그죠? 답은 4번이고 2쪽이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이죠. 물론 3번 선관주의무 있다는 것은 뭐 설명드릴 게 없죠. 9번 문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이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수리했어요. 그러면 이 시계 수리비는 시계에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인간이 일주일 후에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시계를 반환했어요. 반환했다면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겠죠?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나중에 한 달쯤 지나가지고 아저씨 이 시계 배터리가 다 됐거든요 해가지고 시계를 다시 맡겼어요. 점유를 취득했어요. 그래도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돼요.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또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채권의 성립과 점유가 뭐죠? 반드시 동시에 일어날 필요는 없다. 채권의 발생과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가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은 참 많이 나오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과실수취하더라도 충당할 수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겠죠. 10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요. 다만 유치권자에게 또 무엇도 있어요? 점유권도 있죠. 따라서 점유를 만약에 침탈당했다면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해서 반환을 받게 되면 유치권이 새롭게 뭐 하게 돼요? 부활하겠죠. 다시 말하면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다가 점유권을 이유로 유치 목적물을 반환받으면 요때 유치권이 뭐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는 거고 요 사이에는 뭐가 없는 거죠? 유치권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해소를 제기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X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소를 제기해서 반환받으면 새롭게 유치권이 뭐예요? 부활하긴 하겠지만 점유를 상실하는 동안에 유치권이 뭐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적중 사례 문제죠. 유치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에요. 좀 사례 문제로 나오는데. 자, 1번 보시죠. 갑은 X건물을 임차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임차인 을은 수리를 했죠. 필요비 채권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니까 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을 갖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을에게 건축자재를 판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매매대금인 것이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을 보시면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병이 갖는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 것들 2번 을은 수리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고요. 4번 을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5번 유치권도 물권이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을에게 의뢰하였고 대금 지급길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을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을이 갖게 된 채권은 뭐 수리비라고도 할 수 있고 공사대금 채권이죠. 따라서 을에게 무엇이 인정됩니까? 유치권이 인정되죠. 근데 여기서 자꾸 대금 이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매매대금으로 헷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을에게 뭐가 유치권이 인정되는 곳이니까 1번 유치할 수 있고 2번 경매할 수 있고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4번 을이 보존행위로 X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책임지지는 않아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점유를 상실한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잖아요.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고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 을의 과실 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을의 권리는 갑의 화재보험중구권 위에 미친다는 지면은 X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민사집행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유치권이 성립돼야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하는 거죠? 소멸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야 된다. 경매 대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1번을 보시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립됐다는 얘기고요. 그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죠. 다시 말하면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되었어요? 성립됐으니까. 2번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답은 2번이죠. 매도인이 중도금만 바꿔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의 잔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 왜요? 매매대금 채권이니까.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4번 부동산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요.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면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효력이 생겨요? 압류 효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라는 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라는에게 취득한 유치권으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자,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공사 대금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근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뭘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에 대한 공사대기면 건물을 유치하고요. 토지에 대한 공사대기면 토지를 유치하는 거죠. 따라서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럼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유치권 행사할 명분도 없는 것이니까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이 5번 같은 지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이라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건물이 없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번 보시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신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X예요. 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이 특별히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요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건물이 없죠? 위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건물이 없으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죠.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니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 인정됩니다. 거꾸로도 인정이 되고요. 2번은 뭐 당연히 X고 5번을 보면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자를 납품한 갑은 그 매매대금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병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뭐예요? 반복적임을 알 수 있죠. 넘겨져가지고 7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보증금 안 되죠? 그죠? 니음, 권리금 안 돼. 저는 요새 이번에 그, 막, 주택 3법 막 개정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다 폐지해버리고, 그냥, 보증금에 대해 유치권 인정해주면 돼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치권 개념에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 및 보증금에 관하여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고 뭐 그냥 그런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험과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한대요. 그죠? 강화해. 그 이런 거를 함으로써 뭐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킨대요. 투기 억제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지위가 좀 어려워요. 좀 열악해. 그러면 세를 놓기가 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세 들어가기보다는 아파트를 살려고 할 테니까. 근데 자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해 주고 임차의 권익을 확대해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를 놓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투기하기가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파트 파는 건 쉽고 세를 주기가 어려우면 투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팔기는 어렵지만 전세 주기가 편해. 왜냐하면 세입자의 주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집 사는 것보다는 뭐예요? 전세 들어가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뭐예요? 전세를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게 세입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요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임차인의 지위를 아주 열악하게 해줘야 돼요. 열악하게 해가지고 세입자가 돼가지고 보증금 손해본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 대신 정부는 뭘 하냐면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전세자금 대출은 받기가 편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띌 염려가 없어. 왜냐하면 은행에서 보면은 자 돈을 주면 세입자가 갖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보증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만약에 얘가 돈을 안 주면 누구한테요? 임대인한테 돈 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담보도 잡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세운 거예요? 보증금도 세운 거니까 이 전세자금은 띌 염려가 없는 안전한 대출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집중을 해. 근데 주택 구입 자금은 띌 염려가 있어요. 왜요? 안 갚으면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전세 자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놈들이 주택 구입 자금보다는 뭐예요?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가 어떻게 해요? 뭐 장기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런 거보다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투기 수요로 자꾸 집중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요? 나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전세 주고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자꾸 아파트 가격을 억제한다고 대출 제한을 걸어요. 자꾸.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대출 제한을 걸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를 곳 진짜로
알짜배기는 돈 있는 놈들만 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임차인의 지위는 좀 이제는 약화시켜야 돼. 약화시켜서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저리로 거의 무이자로 정부가 뭐예요? 나서서 대출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냐면 아무리 신용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대출금을 쓰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를 잡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안 해줘? 그리고 나서는 뭐 소득 가졌다. 아,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금이 많아. 그잖아요. DTR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사지 말란 얘기잖아.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뭐예요? 새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아파트는 누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서 새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자꾸 어떻게 돼요? 투기 수요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아우 진짜로. 예?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예요? 지들은 아파트가 몇 채씩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뭐예요? 누가 봐더라도 저 새끼들 지들 지 아파트 이거 같이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들도 한 채밖에 없고 그러면 아 진짜 저게 선의를 한 거지만 실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들은 아파트 세 채씩 네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짓을 하면 아 저 새끼들 또 아파트값 올리려고 또 수작 부렸구나 이 새끼 더 드는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정책 진짜 잘못됐어. 이렇게 하다가는요 진짜로 점점 양극화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없는 분들은 후진 지역의 아파트 사고 있는 놈들은 뭐요? 있는 분들은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 양극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서 강남 지역은 임대 아파트 짓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 지면은 그 임대 아파트 왜 줘? 거기서 아파트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95% 해주면 되잖아, 거기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부 하시는 분들 95%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아파트 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짬뽕이 돼야 이게 부자 동네 이런 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나라 이게. 이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20억 30억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다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 짜증나. 아 보증 뭔가 이거 임대차 뭐 다 폐지해야 돼. 폐지해버리고 그냥 유치권 인정해버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다 폐지해버리고 그다음에 이 뭐예요? 이런 정책들이 다 뭐예요? 양극화 심화하고 투기 수요 양성시켜. 저도 이번에 경험했다니까. 제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세를 줬어. 그럼 저도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제가 내놓은 지가 한 6개월 됐거든요. 5개월 됐나 보다. 안 팔리니까 부동산에서 뭐예요? 전세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전세 줬잖아. 그럼 결국 저는 이제 뭐예요? 또 투기한 거잖아, 저도. 그죠? 결국은 제가. 예? 월세를 주가 있는 아 근데 이게 월세 받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입시름 하기 싫어 그냥. 뭐 그 주네 안 주네 막 월세 그거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전세 줍시다 하고 근데 결국은 저는 어떻게 됐지 이제 1가구 2주택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제 또 집을 또 제가 집을 신축하고 있거든요 집을. 근데 결국 또 1가구 2주택이 된 거죠. 예? 아, 근데 거기는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니까, 뭐, 3년 후에 팔면 돼요. 근데, 뭐, 결국은 저는 그냥 3년 후에 팔고 그냥, 뭐, 저, 와이프한테 제가 그랬죠. 아유, 이거 뭐, 3년 후면 최소 몇천만 원 오르겠지, 뭐. 그럼 이게 단순한 말이지만, 결국 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원해서가 아니라, 전세 대출은 쉽게 주면서. 그래서 제가 또 웃긴 거 뭐냐면, 임대차 기업을 또 LH공사하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LH공사 아니라, 농협하고, 이 농협 LH공사인가 보다. LH공사하고 LH공사. 이 보니까 얘네들이 뭐 또 전세자금 또 뭐 지원해 주더라고.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세입자만 계속 양성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제가 뭐 별로 말 아이고 씨 수업해지 흥분했어. 자 7번 기업 보증금 안 되죠? 4번 권리가 안 되죠? 5번 생각 보자고요. 자 우리가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인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원래 채권이 동시행분권이면 손해배상채권은 뭐죠? 동시행분.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채권이 유치권이잖아요. 그럼 이리 와서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유치권.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뭐죠? 동시행분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번 필요비 상한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되는 거죠. 리얼번.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특약을 하게 되면 필요비 유입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 자체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은 디귿하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8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X죠. 이유는 뭐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죠. 따라서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원래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근데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라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라면 유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방어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유치권이 뭐죠? 소멸인 거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실질적으로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어요. 자, 이게 원래 판례는 건물 샷시 공사 대금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예를 들어서 요 전체 공사 대금 채권이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그러면 요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01호, 202호 다 점유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아무거나 하나만 점유하면 된다. 그래서 201호를 점유했어요. 그러면 201호를 점유하면 공사대금 채권 전액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은 어디에만 성립됩니까? 201호에 대해서만 성립된 거고 그 채권은 201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1번.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갑의 유치권은 을소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인 거죠. 물론 그렇지만 유치권은 채권에 대해서는 전체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201호에만 설명이 되고 보니까 2번. 갑은 을수익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201호만 경매할 수 있죠. 3번. 유치권은 아예 우선변제권이 없으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의무를 위반한 거죠. 따라서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고요. 따라서 요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 가지고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원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원 경매 절차에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병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려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성립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안 되는 거죠. 왜요?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니까. 그죠? 아니고. 이거 되겠네요.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 리을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따라서 디귿 리을에서 답이 뭐죠? 3번이죠. 그러니까 알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 압류효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5번이죠.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 아까도 나왔죠. 뭐가 나왔죠? 지상권의 소멸사유가, 아, 전세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매매. 이제 똑같은 거죠. 매매가 되더라도 양도가 되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12번입니다.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1번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3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하여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영향을 미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죠.